경북 경주시에 있는 월성원전 2호기 건물 안에서 지난달 16일 삼중수소 농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조사에 나서 정지 냉각계통 열교환기 배관에서 삼중수소가 포함된 중수 19.7kg이 누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배관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게 원인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월성 2호기의 증기 발생기 수위 전송기 연결 부위에서 중수 13.13kg이 새어나왔습니다. 25년 전인 지난 1997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 2호기는 4년 뒤면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입니다. 지난 1월 중수 누설 사고 이후엔 누설부에 대한 수리가 어려워 6개월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러 배관에서 지금 중수 누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월성 2호기뿐만이 아니라 향후 노후화되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